불황으로 캐피탈사들이 해운 고점 당시 금융 리스를 제공한 국내 해운 기업들의 선박을 처분하고 있습니다. 창명해운은 케이프사이즈 벌크선 시 위너호를 그리스 브레이브 마리타임에 처분했습니다. 선가는 1,100만 달러 안팎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선박은 지난 2008년 11월 우리나라 대한조선에서 지어졌는데요. 창명해운이 조선소에 지불한 신조선 가격은 1억 달러 가량이었습니다. 8년 새 선가가 10분의 1 토막난 겁니다. 선박 금융을 제공한 사흥캐피탈이 등록 소유자이며 창명해운은 수익적 소유자였습니다. 보양해운은 핸디사이즈 벌크선 매직 오리엔트호를 익명의 중국 선주사에 150만 달러를 받고 팔았습니다. 보양해운은 2008년 3,920만 달러에 이 선박을 사들였는데요. 8년이 흘러 선가는 96% 떨어졌습니다. 1,060만 달러의 금융 리스를 지원한 신한캐피탈이 등록 소유자입니다. 13년차 벌크선사인 보양해운은 유일한 사선을 매각하면서 외항해운 면허를 반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운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국내 해운사들의 선박 매각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KSG 뉴스 이경입니다.